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죄를 거스러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의인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좋지를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강단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고 또 여러분들은 듣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것은 뭐 정치가 아직 안정이 안 되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경제가 좀 불안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났어요. 저의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껴본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급속도로 너무 넓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현상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 불길 속에 앗아가고 태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 탤런트가 자신이 가늠하고 혼음한 체험기를 담은 책을 출판을 했는데 열흘 만에 5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열흘 만에 5만 부 이상이 팔렸으면 한 달에 적어도 10만 부가 팔린다는 이야기고 1년이면 100만 부가 더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책을 누가 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여고 3학년생이 30대 유부남과 함께 놀아나면서 변태적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은 포르노 영화 거짓말이 지금 전국적으로 80여 이상 되는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관에는 10대 청소년들도 거침없이 관람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관람자들의 80, 90%는 이거는 포르노다. 이거는 누구한테도 권하고 싶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은 세 발의 피라고 그럽니다. 그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내 영혼 한 40분은 커트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120분짜리 풀로 다 보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는 사람보다도 인터넷으로 관람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런 영화를 창작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면서 허가를 내준 사람들, 나는 말하고 싶어요. 자기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으면 한번 발가벗겨가지고 그런 짓을 하도록 먼저 내놓으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요. 지금 10대 미성년자로서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딸내들이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딸내들이 하루 한 건씩 일을 치워도 하루에 50만 명이요. 열흘이면 500이요. 한 달이면 1,500만이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마귀로 변해가고 있는가. 나이로 치면은 딸래도 안 되는 애, 어떤 경우에는 손자빨밖에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남자들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선진국처럼 명단 공개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명단 공개하자는 법을 만들어 국회에 내놨는데도 통과를 시키지 않고 거머쥐고 앉아있는 법사위원들이 있었어요. 너무 국민 여론이 따가우니까 겨우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한동안 그거 쥐고 앉아있었어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왜 통과를 안 시킬까? 아마 자기가 한 번씩 가나 보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PC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인데 대부분의 그 젊은이들인데 열에 4명 내지 5명은 음란물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의 원인은 거의 98%가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남아로 여행을 갑니다. 동남아로 여행 가서 갑비산 사창가에 가서 할짓 안 할짓 다 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또 원조 교제인지 뭔지 하는 것을 통해서 순진한 딸내들을 유혹해가지고 또 성접촉을 합니다. 그러니 이 딸내들이 자기가 지금 에이즈 병균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정신없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한계를 모르고 확대되고 있는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서울시는 세계에서 가장 돈만 있으면 매춘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50m 간격으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자하고 놀아나고 남자하고 놀아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장되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태폐이발소, 증기탕, 단람주점, 안마시술소, 사창가, 율락가 줄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좀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금 참느라고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우리 모두가 대단히 위험하고 악한 성감전지대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아침,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사해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지구상에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7절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이 무법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법한 음란한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제도 속에서 하나님이 남녀 부부에게만 허용하신 너무나 고귀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연 질서대로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성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법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을 역행한다는 말입니다. 자연과 양심을 거역하고 행동하는 모든 성적 문란 행위가 바로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바로 그와 같은 성문란의 도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돔에다가 미를 붙여가지고 소돔이. 이것은 변태 성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그 단어를 보아도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하고 문란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그 도성을 유황불로 심판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하신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그 성을 없애버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6절 보면은 심판하신 목적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에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긴 세계 역사를 놓고 보면 폼페이와 같이 화산재에 묻혀서 역사적으로 참 비극의 현장에 그 하나의 모습을 남겨놓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돔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직접 심판을 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이 그렇게 시궁창 같은 곳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남겨놓고 계세요. 저 유럽에 가면은 엉망이죠. 성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 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자기 기분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 봅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와 같이 그런 아주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자연을 거역하는 짓을 하는 사람은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심판을 안 하세요. 서울 장안이 곳곳마다 냄새가 나고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두셔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그들이 이미 형벌 아래 있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형벌 아래 있습니다. 이미 형벌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심판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만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이 세상이 받아야 될 심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심판 아니라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범죄를 함부로 범하는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사정없이 파괴됩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인격이 제 인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소망이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와 국가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소돔 고모라에 롯이 수십 년을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롯이 소돔에서 한 일이 뭐냐? 베드로는 오늘 보니까 롯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롯은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늘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참 롯은 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롯의 행동은 소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소극적이요? 마음만 아파하면 뭐예요? 자기 혼자 마음 아파하면 뭐하느냐고. 혼자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마음만 아파하니까 자연히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도 관용하지 않아요. 관용하다가 보면은 묵인하죠. 묵인하다 보면은 침묵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같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롯이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그 사회에 깊이 젖어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으로 인해서 소돔 성은 전혀 도움을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서 의인 열 사람을 찾을 때도 없었어요. 의인 열 사람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조금만 노력했으면 그 소돔 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의인 열 사람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롯만 바로만 했더라면 보세요. 자기 있죠? 아내 있죠? 딸이매 있죠? 몰라요? 딸이 몇 명이요? 둘이고, 뭐, 학자에 따라서 넷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뭐, 둘이라고 봅시다. 둘. 그 다음에 그 딸 둘하고 정혼한, 그 뭐요, 사위 후보가 둘이 있잖아. 그럼 여섯 아니요. 그러면 이 롯이 제대로만 했으면 여섯 명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을 것이고, 거기서 네 명만 더 못하면 열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못했어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는지. 자기 혼자 속 아파하면 뭐예요? 우리는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런 무서운 음란한 도성에 살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오늘 이 도성을 구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클릭하면은 이제는 국경도 없어요. 언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클릭 한두 번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를 가지고 음란한 거, 포르노에 속하는 거 무엇이든지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문장 안 놓고 애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여러분 감시할 수 있어요? 헌법을 가지고 법을 정해가지고 법률을 정해가지고 감시할 거예요? 아니면 순경을 옆에다 세워놓을 거예요? 무슨 제재로 그 애들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마음만 아파하면서 가만히 그냥 두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린 모릅니다. 남편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설마는 안 통해요. 이제는 설마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더러운 음란한 물결에서 지켜야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에서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적극적인 의인이 되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거룩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거룩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구별하셨어요. 이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 20절을 보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만이 아니요. 우리의 육신, 특별히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몸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기 쉽고 더러워질 수 있는 우리 몸, 우리 몸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육신에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템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값을 주고 산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몸이 우리의 인격과 신분 전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고 나는 거룩하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들으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요. 그리하면 그것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절대 성사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뭐냐? 19절에 내려가 보면은 육체의 욕심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즉 성과 관계되는 모든 범죄를 일컬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적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젊은이는 젊은이로서 또 장년은 장년으로서 성적 본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잘못 탈출구를, 잘못된 탈출구를 찾으려고 충동질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찾으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게 기대라. 성령에게 기도하라. 성령의 은혜를 입어라.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잘못된 본능적인 충동은 사그러진다. 죽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간음도범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데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인터넷 앞에서 포르노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런 위험에 빠질 때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게 의지하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을 찾아 의지하는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교훈하세요. 너는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교훈하세요. 인터넷을 열 때마다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여러분이 교육시켜야 됩니다.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감시하겠어? 누가 감시? 아무도 감시 못해요. 누가 감시해요? 아무도 못해요. 오직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자정 능력만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줄 알고 가릴 줄 알고 멀리할 것 멀리하고 가까이할 것 가까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자정 능력이요. 자녀들에게 이 자정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 요사의 아이들은 뭐 자꾸 잔소리하면 안 들어. 누구 소리요? 요사의 아이들은 너무 꼴이 타분하게 자꾸 스트레스 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게 최고야. 여러분 그 말 많이 하죠. 누구 이야기요? 사람들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듣든지 말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할 때는 채찍질하고 꾸중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 눈치만 보면서 세상이 다 이런데 나 혼자 뭐 잘 가르치려고 잘 되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예수 안 믿는 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쥐떼 있는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쥐떼 있는 아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린다 리처드 에어가 쓴 것인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뭐 캐캐묵은 이야기 같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12가지의 가치관을 거기다가 나열을 해놓고 그 가운데 정결과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 애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녀들을 거룩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안 해요. 이 가운데도 여러분 중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주일날 과외 가는 것은 허용하면서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은 아니꼽게 생각한다든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애들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들에게 자정 능력이 없을 때는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이 다 알아요? 모르죠. 차라리 좀 뒤떨어져도 좋아요. 차라리 사회적으로 이류 인생이 되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라고 말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자녀를 여러분이 좀 다스리세요. 그러면요, 이류 인생이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눈앞에는 이류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인생이 다 인류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음란한 성문화를 부추기는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시요. 음란한 성문화를 부추기는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저는 김강자 서장이라는 분,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제가 감동을 받는데 나는 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줄 몰라서요.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 중에 서장이 되신 분들 여러 분 제가 알고 있지만은 소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뭐 별로 힘이 없는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여자 한 분이 그냥 소장이 되더니 말이죠. 국력으로도 어찌하지 못하고 60만 대군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일. 그 일을 잡고 흔들면서 지금 보세요. 이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그래요. 지금도 새벽 3시까지 이웅가를 순찰하다가 돌아와서는 경찰서에 있는 자기 조그만한 방에 들어가서 새벽 3시에 잔대요. 그리고 또 몇 시간 자고는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딸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경찰관을 시킨대요. 이분이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참 도전받았어요. 야, 저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악과 대결하려고 하니까 참 나약한 여성이지만은 뭔가 해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천만 명이 넘는 신자가 있는 이 나라가 꼴이 뭡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 꼴로 그냥 롯처럼 말이죠. 혼자 가슴만 아파하고 그저 교회 나와서 주여 하고 한숨 섞인 기도만 하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슬퍼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직에 몸 담고 계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의 공직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 잘못된 성문화를 퇴치하는 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입니까? 여러분 머리를 쓰세요. 연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포르노를 보지 않도록 차단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아니면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어린 청소년들을 끌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좀 심혈을 기울이면 이 자체가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육자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기 힘든 처지에 있다면 시민단체에 가입을 하십시오.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서로가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뱅뱅 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악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쓸 수 있습니까? 좀 좋은 글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성문화에 대해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이틀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회에서 팩스가 왔는데요. 그 기윤실 안에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긴지요? 제가 한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음란 폭력성 조장 매체 대책 시민 협의회입니다. 한참 가요. 그런데 그 의도가 좋은 거예요. 음란과 폭력성 조장을 하는 매체에 대해서 이 뭐 비디오니 인터넷이니 영화니 모든 매체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대책을 세우자 하는 협의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협의회죠. 우리가 이런데도 가입을 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전국교회 요청을 한 것이겠죠. 지금 거짓말을 상영하고 있는 영화관에 전화를 해라. 항의를 좀 해달라.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하면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영화를 상영하다가 양심이 아프니까 중단한 영화관도 몇 개 있다. 그런 영화관은 격려 전화를 좀 해줘. 그리고 그 영화가 좋은 프로를 가지고 상영을 할 때는 일부러 좀 가주고 영화를 좀 봐주어서 수입을 좀 올려다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전화해서 격려 좀 해다오. 그리고 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걸 제작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좀 따끔하게 좀 한마디 해줘. 이런 팩스가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있었다면 제가 그 팩스를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면서 좀 들고 가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로처럼 막 가슴만 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사회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불쌍한 우리 청소년들을 품어야 됩니다. 짐승 같은 남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우리 딸내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 애들 가고 싶어 그곳에 간 거 아니에요. 부부가 이혼하니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니 가난해서 공부 못하니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니 갈 데가 없어서 끌려 들어간 곳이 그런 곳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의인 10명 만드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그들 때문에 소돔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 의인 50명을 찾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지만 50명이 있는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거리 떼를 썼어요. 하나님 40명 어떻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은요? 아 30명도 좋다. 하나님 20명은요? 그래 2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해주마. 아무리 헤어봐도 20명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1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소돔 고모라는 성문란으로 심판받았다기보다는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한 도성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오늘 이 세계에서 의인 열 사람의 구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 열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의인 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 더럽고 악한 죄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가장 효력이 큰 성범죄 백신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방금 전에도 어떤 편지를 하나 읽고 왔어요. 딸이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호름하고 있어요. 호름. 남자애들하고 막 같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 돈 얼마 줄 테니까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부도 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너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성경을 창세기부터 좀 써봐라.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 집에 들어온 애를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 애가 돈 받기 위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6권 중에 벌써 40권을 썼어요. 그 애가 자기도 모르게 변화받았어요. 예배에 나와요.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요 형제를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늠할 수 있어요. 저도 포르노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곳에 빠졌다가도 금방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없어가지고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인 줄을 모르고 끌려가는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인 열 사람 만드는 작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할 수가 있으며 이 세상에 구원의 기회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은 살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사창가가 없어지고 이 땅에 미성년 매매춘이 없어지고 이 땅에 모든 더러운 음란한 모든 소재들이 통신들이 매개체가 다 사라지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극적인 의인이 됩시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뭡니까? 거룩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무장하자. 둘째는요, 음란한 성문화를 부추기는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셋째는요, 의인 10명 만드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타락한 세상에 젖어들면서 관용하고 침묵하고 묵인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과거를 돌아봅니다. 깨끗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을 이 시간 다시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여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포르노라든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나쁜 것들과 계속 접촉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자리에 가서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런 자 있으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치유해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소돔고모라 의인, 소돔고모라 성의 의인열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거룩으로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